엄청난 파워가 들어옵니다. 무슨 파워 에너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그 정도는 아니죠? 아직까지 대화는 아직 못 해보겠습니다. 예. 기운으로 받으시는 거죠? 그렇죠. 아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전 그 2단계에서는 항상 자기 자신과 싸울 때. 네. 그때는 이제 오버하는 게 좀 있었어요. 버리기 전에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애완인데, 도프가의 애완인데. 쌍절본을 이제 예를 들면 돌린다. 예. 그러면 이제 다 멋있게 돌렸어. 더 이상 안 돌려도 돼요. 근데 막 또 오버해서 돌리다가 이게 그 끝에 팍!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피가 터지면서 뭐 그러기도 하고. 아니, 본인이 쌍, 네. 아니에요. 최대의 무기가 쌍절곤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니죠. 전 맨주먹이 최고의 무기죠. 네. 쌍절곤에 그럼 이마가 찢어졌는데 어떻게 하셨어요?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죠. 병원 갔어요. 네. 네. 병원 가서 그 제가 아 내가 정말 또 오바맨 맨이 됐구나. 아 정말 참 반성을 해야겠다. 네.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마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. 한 20몇 번을 그만했는데. 의사분이 그거 진짜? 말릴 텐데. 아, 의사분이 안 해줘. 아니 아니요. 제가 의리를 좀 해주십시오. 그래가지고 의사분한테도 의리로. 의사 선생님께서 와 저희가 한 수천 명은 저 수술해봤는데 이런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.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마취를 안 했던 스님이 한 분 계셨대요. 자기가 수행의 의미로 한번 저기 마취 안 하고 꿰매겠습니다. 상처가 났는데. 네, 네. 근데 그분도 그 스님도 꿰맬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너무 아파서 엄지 이렇게 하셨대요. 예. 저는 근데 릴렉스하게 이렇게 딱 편안하게 다 웃으면서. 20번을. 20몇 번을. 마취를 안 하고 꿰매는 거랑 어린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아니, 저 마취가 정말 들어보여요. 그러니까 뭐냐면, 전 왼쪽 눈이 전 안 보입니다. 시각장애 6급입니다. 13대로 싸우다가 실제 그 친구 의리로 구해주려고 하다가 한 20몇 년 전에 왼쪽 눈이 실명했고요. 그리고 다친 눈이 이쪽입니다. 잘못하면 오른쪽 눈까지 그. 맞아서 그러면 우리 가족에 대한 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예. 그리고 또 항상 또 와이프한테 미안한 게 뭐 주식도 믿어가지고 존재선을 다 날리고 마지막 파워 에너지와 SBS 강수장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 레디 액션! 대한민국 이들의 중심 강신장과 우주의 파워 에너지 부하들! 전설이다 못해 신적인 존재 돌아온 만나서 태우 김태우. 난 미용 당했다라고 찍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방송을 많이 못 봤었어요. 근데 문자가 한두 개씩 들어오는 거예요. 김태우 대박 너 난리 났어 막 친구들한테. 그래서 아이유 씨가 저를 이상형으로 지목을 했다면서. 오. 그래서 실시간 검색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제가 왜 나를 왜 좋아할까? 그 생각이 왜냐면 사실 제가 12년이 됐는데 데뷔한 지 여자 연예인이 저한테 뭔가 호감을 표현하고 뭐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. 그것도 요즘 대세인데. 근데 섭외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을 하나 찍었어요. 그래서 아이유 씨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. 그래서 되게 재밌게 데이트도 했어요. 막 길거리에서 솜사탕도 사먹고, 뭐, 커피도 한잔 마시고,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, 제가 이제 좀 한 두세 시간 지나는데 좀 편해지니까, 야, 오빠라고 불러, 편하게. 이렇게 했더니, 아이, 제가 어떻게 해요, 선배님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예. 말을 계속 선배님이라는 호칭밖에 안 쓰는 거예요. 그래서, 막 거기 이제 MC 보시는 분이, 아, 태우 씨 좋아하는 거 맞으시죠? 그랬더니, 예,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나는 자기 때문에 나갔는데. 좋아하는 거 맞죠? 그러니까 얘 존경해요. 얘 존경해요. 그렇죠. 좋아하는 거 존경해요. 그렇죠.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오빠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. 좋아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지. 날 이용한 게 아닌가. 그 친구가 좀 똑똑하더라고요. 맞아, 얘기를 해보자. 아니, 그러면, 안 기쁘다는 말씀이세요? 아, 기쁘죠. 예. 아니, 아이유가 이상형이랬는데 안 기뻐요? 아, 기쁘죠. 기쁜데, 예. 제가 왜냐면 이게 한번 있는 이런 일이.